안녕하세요, 온갖차 곽기자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전기 스포츠카 포르쉐 타이칸 GTS입니다. 이번 리뷰를 통해 전기 스포츠카인 만큼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주행 성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과연 GTS답게 데일리 용도로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기차인 만큼 실제 주행 가는 거리와 충전 속도 그리고 시간까지 빠르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칸 GTS는 전 후륜에 모터를 하나씩 배치한 듀얼 모터인 풀타임 사륜 구동 방식입니다. 타이칸 GTS에 장착된 전기 모터는 타이칸 터보에 장착된 모터와 동일하지만 GTS 성능에 초점을 맞춰 특별히 조율됐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합산 최고 출력 380kW, 최대 토크 850Nm를 발휘하는데 런치 컨트롤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오버버스트 기능이 작동돼 최고 440kW까지의 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칸 GTS의 가속 성능을 맛보기 위해 제로백을 측정해봤는데요. 측정해보니 약 3.3초가 나왔습니다. 오버부스터 기능으로 쏟아져 나오는 토크 때문에 어마어마한 발진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제조사에서 발표한 수치는 3.7초인데 실제로 훨씬 빠른 가속력을 보여주고요. 여러 번 반복 측정해도 지치지 않는 기색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무려 약 2.3톤에 육박하는 공차 중량을 지녔지만 경쾌한 가속 성능을 느낄 수 있고요. 제로백뿐만 아니라 더 높은 초고속 영역까지도 무난하게 가속되는데 포르쉐에 의하면 제로 200이 12초라고 합니다. 이는 타이칸에 장착된 2단 변속기가 시속 80에서 110km 사이에 이루어지는 업시프트 변속을 통해 최고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타이칸의 변속은 e스포츠 사운드라 불리는 가상 사운드를 켜놓으면 변속 시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운전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다만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배터리 소모량이 빨라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참고로 이런 폭발적인 가속을 내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제동 성능입니다. 타이칸 GTS는 이 폭발적인 주행 성능을 갖춰줄 충분한 제동 성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높은 속도나 빠른 가속 상태에서 급제동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매우 훌륭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가히 전기차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제동력은 기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뒤 모두 대용량 브레이크 디스크는 물론이고 옵션이지만 앞에는 6피스톤의 화이트 컬러의 캘리퍼가 뒤는 4P 캘리퍼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제동 성능에 신경 쓴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이칸 GTS의 브레이크 담력은 회생 제동을 그리 고려하지 않고 포르쉐의 내연기관 모델과 비슷한 담력을 느낄 수 있어 시종 일관 든든했습니다. 또한 타이칸 GTS는 옵션인 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과 전기차 전용 스포츠 타이어인 피렐리의 P0 일렉트가 장착되는데 앞은 단면 폭 265mm에 편평비 35%, 21인치, 뒤는 3050 21인치 사이즈로 스포츠 주행에 최적화된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행을 위해 시트에 앉아봤는데요. 신기한 점은 시트 포지션이었습니다. 분명 93.4kWh의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이 바닥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11이나 박스터를 타고 있는 듯한 낮은 시트 포지션을 구현했는데요. 모터스포츠의 진심인 포르쉐답게 전기차라 해도 스포츠카의 기본에 충실한 점이 돋보입니다. 타이칸 GTS는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라 불리는 세미 버킷 형태의 시트가 장착됐는데 레이스텍스라 불리는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돼 몸을 지지해주는 능력이 탁월하고 헤드레스트에 GTS 자수가 새겨져 있어 스포티한 감성까지 챙겼습니다. 타이칸 GTS는 강력한 성능을 갖췄지만 GTS 모델답게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라 할 수 있는 레인지, 일반 모드인 노멀, 스포티한 주행을 위한 스포츠, 레이스 모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스포츠 플러스에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을 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로 총 5가지의 모드를 제공합니다. 각 모드에 따른 성능 차이도 꽤 극명하게 나뉘는 편입니다. 이는 타이칸 GTS의 파워트레인뿐만 아니라 세시의 특성 덕분인데 타이칸 GTS는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스펜션의 감쇠력을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로 조절이 가능하고 차체의 지상고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가변 서스펜션 시스템인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덕분에 일상에서 스포츠카가 맞나 싶을 정도의 매우 편안한 승차감과 준수한 정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나 방지턱을 넘을
때의 느낌은 웬만한 플래그십 모델에서나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수준을 보여줍니다. 스포츠카에서 이런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그렇다고 승차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노멀 모드에서도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더욱 스포티한 감성을 보여주는데요. 기본적으로 강력한 출력과 토크 때문에 매우 빠른 가속 성능은 물론이고 웬만한 고성능 모델 못지않은 핸들링과 코너링도 매우 훌륭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욱 예민한 반응으로 스포티한 주행 감성이 배가가 됩니다. 모터와 엑셀 반응은 한층 더 예민해지고 빨라지며 순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토크 때문에 차량의 움직임이 한층 더 잽싸게 반응합니다. 스티어링 휠 감각은 제법 무겁고 911과 비슷한 수준의 핸들링 반응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도 더욱 단단해지는데 피제로 일렉트 타이어와 궁합이 탁월한 편이라 제법 빠른 속도로 코너를 진입해도 타이어의 그립을 잃지 않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와인딩 도로는 스포츠 모드가 가장 좋은 로드 홀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한마디로 레이스 모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티어링 휠 감각과 서스펜션의 감쇠력 모두 레이스카 못지않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차체의 모든 반응들이 너무 예민해지고 하체가 너무 통통 튄다고 느낄 정도로 딱딱해집니다. 이로 인해 일반 도로에서는 속도를 내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트랙과 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해당 시승 차량에는 옵션이지만 뒷바퀴 조향 장치라 할 수 있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장착돼 있어 급 코너 구간을 운전자가 별다른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수월하게 통과하는 코너링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이칸 GTS의 PRM이라 불리는 회생제동은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 없는 작동이 특징입니다. 전기차에서도 스포츠카의 감성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포르쉐의 의도가 보이는데요. PRM은 엑셀오프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도 작동이 되는데 이로 인한 이질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엑셀오프 시에도 꽤 강한 제동 느낌이 드는 편이고 브레이크 회생제동 작동 시에도 브레이크 담력을 인위적으로 약하게 하는 등 내연기관 차량과의 이질감이 상당히 큰 편인데 PRM은 운전자가 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구현한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제동 에너지의 최대 90%를 회수한다고 하니 기능성까지 확실히 챙겼습니다. 타이칸 GTS 역시 전기차이니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및 시간이 중요하겠죠? 타이칸 GTS의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는 국내 기준 317km라고 합니다. 여기에 최적 조건 기준으로 최대 270kW라는 출력으로 5%에서 80%까지 충전 시 약 22.5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충전이 걸리고 완충 시 주행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먼저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 모두 직접 해봤는데요. 완속 충전은 10%에서 100%까지 채우는데 거의 12시간 정도가 걸렸고 급속 충전의 경우는 약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최적 조건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은 아쉬움으로 작용했습니다. 100%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는 380km대가 나왔고 제조사 발표 수치인 317km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포르쉐 타이칸 GTS를 살펴봤는데요. GTS란 이름이 아깝지 않게 일상에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승차감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바탕으로 스포츠 주행에서도 전혀 아쉬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전기차 중에서 안락한 승차감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모두 원하는 분이라면 타이칸 GTS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곽 기자였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차량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